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14일 물안장 날입니다. 오전에는 비가 좀 그쳤더니 지금 이제 또 한두 방울씩 조금씩 오네요. 뭐 이렇게 조금 오다 말 것 같아요. 큰 비는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늘은 그래도 웬만큼 장이 섰습니다. 안 나오셨던 상인분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쪽에 있는 꽃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베고니아가 사계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컬러가, 이 장미 베고니아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우, 여기 그리고 완전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장미 베고니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꽃송이가 좀 커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미 베고니아, 네, 꽃송이가 작은 아이죠. 이렇게 장미 베고니아 있고요. 여기는 1일초네요. 1일초도 이렇게, 1일초는 아마 2,000원씩 할 거고, 요 장미 베고니아는 한 5,000원이나, 요거 이제 15cm짜리 큰 풀분에 있는데, 요 아이는 한 5,000원이나 있어요. 한 6,000원. 사장님이 바쁘셔서 이제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트 필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스노우 사파이어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이 천남성과 아이들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테이블 야자,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풀분에 있는 아이 2,000원씩 3개 5,000원에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스노우 사파이어 이렇게 있네요. 스노우 사파이어 이것도 15cm짜리 하얀 풀분이라 가격은 좀 한 5,000원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예쁜 꽃, 이게 아래에 있는 잎은 설란을 좀 비슷하게 닮았는데, 아우, 이 아이가 꽃 이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아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장님께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오, 참 예쁘죠.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한, 아, 가격이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반가운 얼굴 거북둥 알로카시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화초고추죠. 화초고추, 하늘고추라고도 하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추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죠. 저희 집에 화초고추 작년에 심었던 거 씨앗을 받아서 올해 파종했더니 뭐 무척이나 많이, 저도 막 그 15cm짜리 하얀 풀분으로 4개를 만들어서 다 나눔했습니다. 요거는 휴수톤이라고 하는 식물이네요. 이게 그, 저기, 그 뭐지? 아, 그, 은사철? 아, 진짜 그런 아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휴수톤이에요? 2,600원이면 뭐야? 26이라고 써있는데? 2,000원인지, 3,000원인지. 뭐, 이건 작은 기본 풀분이니까 가격은 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호야도 이렇게, 가지가 긴 호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엔 점란.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가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 작은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2,000원, 조금 비싸면 3,000원 이렇습니다. 와, 여기, 이것도 접목선 인장이네요. 접목선 인장인데, 야, 멋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저기, 저 다른 나라 말로 써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렵고요. 와, 멋있습니다. 사장님, 요거는 물어봐야 돼. 이거 얼마야? 앞에게 15,000원, 25,000원? 아, 작은 거는 15,000원, 큰 애는 20,000원 그렇답니다. 야, 멋있죠? 근데 이름도 모르겠고 뭐 이게 사장님 바쁘셔서 이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난타냐도 이렇게 15cm짜리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우, 이 아이는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잎도 좀 특이하기는 해요. 와, 그런데 야, 뭐 이름도 모르겠고, 이것도 어쨌든 15cm 풀분에는 들어있지만, 와, 목대 보세요. 아래쪽에 목대가, 뭐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야, 요 꽃은 이름... 어? 마다피아 파피루타. 와우, 와봐, 봐봐, 들고 있어, 봐봐. 이야, 이거 목대 보셨죠? 이게 얼마예요? 이번이
15,000원. 아니 이거 15,000원이면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와 목대 보셨죠 진짜. 제 팔목만 합니다. 목대가 마다피아 마삐로따랍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돼요. 8,000원짜리 관음죽도 나왔네요. 관음죽. 이거는 오로라. 오로라도 있고요. 크루시아도 있고. 이거는 저기 멜라니 고무나무 같습니다. 이 멜라니 고무나무하고 인도 고무나무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잎 모양 생긴 거는. 하지만 인도 고무나무가 더 큽니다. 잎이. 그리고 멜라니 고무나무가 잎이 좀 작죠. 네, 타원형으로 생긴 모양은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익소라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여름에 한여름 꽃이라서 이 익소라 꽃이 많이 나옵니다. 아, 여기 요거 보니까 이거 저기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인 것 같은데요. 오렌지 자스민이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도 오렌지 자스민이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관엽식물들. 잎이 상당히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이 관엽식물들은 물론 꽃도 피워요. 꽃도 피우지만 잎이 컬러가 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다이아몬드라 그랬나? 아 그런데 이 아이도 지금 꺾어서 삽목을 해놨습니다. 근데 삽목이 상당히 잘 됩니다. 물 굉장히 좋아하고요. 햇빛을 많이 봐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또 하얀 꽃을 조말조말 이렇게 피우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햇빛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기 밖에는 안 내놓고 창문 틀에, 거실 창틀에다가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잘 자라줍니다. 소여풍란이네요. 소여풍란 이거 뭐 2,000원이겠죠 뭐. 2,000원씩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엽식물, 찐잎이 아름다운 몬스테라죠. 몬스테라도 오늘은 그래도 이제 뭐 장마 끝 무렵이고 또 휴가철도 끝난 관계로 또 꽃이 이제 제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석금전수네요. 보석금전수도 있고 안시리움. 안시리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거는 기본 필분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시리움은 5,000원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 벵갈고무나무. 오, 여기 덴마크 무궁화도 있고. 자, 화려한 만천홍꽃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야 멋있죠. 외대 가지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장님 만천홍 5,000원이에요? 사장님 만천홍 5,000원이야? 야,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요 난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요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세일을 반짝 하십니다. 지금 외대인데 아유 여기 잎 좀 한번 보세요. 잎이 무척이나 무성하고 상당히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와우. 근데 이 저기 호접란 꽃들이 상당히 꽃 개화 기간이 길더라고요. 제가 봄에 호접란 하나 저거 7,000원 주고 작은 아이 하나 사왔는데 아직도 꽃대가 있습니다. 다 안 지고요. 아, 이거 5,000원씩이면은 뭐, 와, 진짜 너무너무 저렴하게. 오늘의 히트 상품입니다. 이 만천홍 5,000원씩입니다. 화사하게 예쁜 꽃이죠? 네, 배롱나무 꽃입니다. 배롱나무. 그런데 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정말 정원수로나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큰데 5만원이라고 하세요. 이 밑에 한번 목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목대 지금 이제 뭐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제 이 아이는 좀 요거 더 잘라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있는 아이는 조금 이쪽보다는 좀 자그마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외목대로 키우시다가 아우 여기 아래 부분에 뿌리 보세요. 뿌리 무슨 용트림 하는 것 같습니다. 용트림. 야 그러면서 이렇게 위는 가지가 두 개로 뻗어 올라왔어요. 자 이거 5만원이라도 네 그 가격만큼 합니다. 이 모난시장이 이제 제가 뭐 양재도 가고 남사도 가고 이렇게 가지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이 모난시장이 그런 데 비해서 그런 다른 곳에 대비해서 결코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조금이라도 돈 500원, 1000원이라도 쌀 때도 있고, 어쨌든 이 모란시장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곳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많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대롱나무. 요거는 퍼플 컬러였고요. 또 요 아이는 핫핑크입니다. 핫핑크 컬러. 이렇게 5만원씩 판매되고 있답니다. 네, 수국입니다. 여름꽃 목수국들 어디 가나, 자 어디를 가나 다 요즘에는 수국입니다. 수국철. 와, 그런데 여기 이 보라쌀이 있네요. 내가 찾던 보라쌀이, 보라쌀인 것 같습니다. 컬러가 지난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 아, 안 보여. 또 보라색 맞네요. 이거 보라쌀이. 자, 요 수국은 한 3-4cm 요렇게 되는 화분에 불분에 심겨져 있는 요 수국은 요거는 10,000원이라고 하셨어요. 10,000원 저렴하죠. 네, 이렇게 뭐 가지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뭐 꽃송이가 뭐 4-5개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요런 아이가 10,000원이라고 하셨고, 사장님 이거 보라쌀이 맞아요? 여기 보라쌀이야 이거, 그쵸? 분홍쌀이야 보라쌀이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보라쌀이야. 이게 보라색이죠. 근데 또 여기는 또 분홍색이고 보라쌀이. 근데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그쵸. 이거 가격을 얼마나 하나요? 10,000원이나 15,000원? 싸게 주면 내가 가져간다. 근데 이따가 자, 야, 악마의 나팔은 꽃이 위로 이렇게 솟아서 피는 게 악마의 나팔이고요. 이 천사의 나팔은 꽃이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피는 게 이게 천사의 나팔입니다. 악마의 나팔이 꽃이 위로 솟고, 아우 잠깐 헷갈려. 이거 악마의 나팔도 10,000원인가요? 천사의 나팔도? 아유 자꾸 악마의 나팔. 천사의 나팔도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큰데 이거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요 보라색 꽃 피는 아이가 있어요. 블루비 아이, 글씨가 잘 안 보여 뭔지. 뭐 근데 보라색 꽃은 상당히 예쁩니다. 그런데 요거 한 15cm쯤 되는 화분에 심겼습니다. 아니면 꽃이 이렇게 예쁜데 10,000원인데 8,000원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이제 좀 비는 지금 안 오고 있지만 얼렁얼렁 세일 하시려고 싸게 세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장미 베고니아가 7,000원이랍니다. 여기서 소리가 다 들려요. 열매 맺은 아이도 있고. 자, 요거는 찔레네요. 찔레. 아이, 자, 이제 뭐 저게 한창 뭐 활성화돼서 막 그럴 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장마철이 이제 끝무렵이기는 해도 여기 좀 화초들이 조금 약간씩 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핑크하고 이쪽에 아이보리 옐로우 같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예뻐요. 이 찔레. 자, 오늘은 그래서 모란시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려 봤습니다. 그게 좀 여러분들 좀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꽃들이 그전처럼 많지도 않고 또 제가 또 일일이 가격이랑 뭐 이름을 제대로 못 알려드려서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웃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의 끝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